상체 라인이 한 10배는 예뻐지거든요? 몸무게는 똑같은데 핏은 정말 천지 차이고 그냥 반팔 티셔츠를 입었을 때도 옷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효과가 보이니까 너무너무 뿌듯하고 자신감이 막 상승했잖아요. 현실적으로 돈 낭비 일절 없이 제가 효과적으로 상체 라인 관리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니입니다. 이제 이 탑 시크릿을 풀 시간이 왔잖아. 너무 설레서 어깨가 자꾸 올라가잖아. 제가 원래도 나시를 즐겨 입는 기음팔사였는데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튜브탑에 너무너무 빠져가지고 주구창창 튜브탑만 입고 있어요. 요즘 여름 휴가 가고 또 페스티벌이 많아지는 시즌이어서 그런지 우리 핫걸 팍스 여러분들께서 비키니나 오프숄더 입을 일이 많아져서 그런지 저한테 상체 관리 따로 하시냐고 뭐 오프숄더라든지 이런 튜브탑이 잘 어울린다고. 그리고 원래 팔뚝살에 살이 안 찌는 건지 이런 상체 관리 위주로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몸매가 완벽하다 이런 건 절대 절대 아니잖아. 너무나도 불완전하기에 노력해야 되잖아. 더 해야 되잖아. 이런 팍스티니를 또 예쁘게 봐주시는 이런 콩깍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얘가 아니잖아. 자신감을 키우게 해준 상체 관리 탑 시크릿을 오늘 탈탈탈 털어볼 거야. 끝까지 딱 캡처할 준비하고 있으라고. 응? 사실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목은 자라같이 앞으로 그리고 어깨는 여기까지 위로 해서 정말 이러고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분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타고난 몸매는 절대 아닌 게 며칠만 넉넉히 관리를 안 하잖아요. 어깨, 승모근, 부유방, 이 팔뚝까지 이 윗라인이 너무 망가지더라고요. 이게 저예요. 대박이죠? 저때랑 몸무게는 똑같은데 핏은 정말 천지 차이고 상체 라인이 정말 예뻐졌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는 바디 마사지를 하루에 5분씩 정말 데일리로 꾸준하게 해줬다. 현실적으로 돈 낭비 일절 없이 제가 효과적으로 상체 라인 관리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집중 관리를 해줘도 상체 라인이 한 10배는 예뻐지거든요? 노출이 있는 옷이 아니더라도 그냥 반팔 티셔츠를 입었을 때도 옷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랬는데 우리 남자 대신인들이 추부터 잘 있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지? 저는 ISFP라서 귀찮은 거는 절대 절대 못해요. 준비 과정이 길다든지 이것저것 준비를 하게 되면은 부담을 갖게 되니까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홈케어의 핵심은 꾸준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밀크터치 슬림페이스 세라믹 괄사 하나로 다 끝장내잖아. 응? 이 괄사 하나만 있으면 하루에 5분, 진짜 딱 5분이면 충분해요. 애매한 괄사들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찐 추천 이유 가보자고. 이 괄사 하나로 목, 승모근, 어깨, 팔뚝살, 부유방까지 한 번에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효율성 끝판왕 아닙니까? 솔직히 부위별로 어떻게 다 다른 괄사를 사용해서 조그맣게 해요. 너무 귀찮고 돈도 아깝잖아요. 난 다 잃어버린다고? 이 괄사는 보이시다시피 포인트가 6가지인데 지하 포인트, 그리고 굴곡 라인, 밋밋한 면 다 가지고 있어서 이거 하나로 모든 마사지가 다 가능해요. 여기 끝에도 있다고? 그래서 버릴 포인트 없이 딱 알짜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밀크터치에서만 만들 수 있는 특허를 받은 디자인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 이 제품만 다르다고 느꼈던 거야. 여기서만 만들 수 있으니까. 괄사는 무조건 관리하기 쉬운 소재로 사시는 게 중요해요. 얼굴이랑 몸에 다 닿는 거니까 깨끗하게 쓰고 싶잖아요. 이건 비누로 막 씻어도 돼. 물로 막 헹궈도 돼. 자취방 갔다가 본거 갔다가 이동할 때 제 가방에 항상 들고 다니는데 부딪히고 떨어뜨리고 하거든요. 한 번도 깨지지 않을 만큼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몸에 막 문대야 되는데 소재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밀크터치 괄사로 애기 젖병도 만든대요. 안정성 말해 뭐해다. 여러분들은 다 아무거나 추천 못하잖아. 본격적으로 어떻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절대 멍이 들도록 세게 하지 않기. 전문가분들 영상 보면 괄사는 정말 미세하고 약한 압으로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약하게만 닿아도 이 괄사 자체에서 압이 가해져요. 근데 사람 욕심이 하다 보면은 승모근을 더 없애고 싶어서 점점 더 세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멍이 군데군데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는 하지 말기. 두 번째, 절대 절대 맨살에 괄사 문대지 말기.
마사지 크림 꼭 바르기. 맨살에 하면 빨개지고 피부에 자극이 너무 많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크림은 꼭 발라주고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마사지 크림으로도 사용하는 송화크림인데 이 크림 필수잖아. 괄사를 할 때 오일을 쓰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오일을 쓰면 너무 미끄러워서 삐끗하거나 압도 잘 안 가고 오일 써서 괜히 등드름 가드름만 나면 큰일이잖아. 그래서 저는 괄사를 할 때 이 송화크림이랑 세트처럼 항상 두 개를 같이 사용하거든요. 이 송화크림은 바르면 이 모든 곳을 다 해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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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지 않아요. 여기를 쭉 한 다음에 팔뚝으로 넘어오잖아요. 마르지 않아. 아주 부드러워. 이 수분감이 끝까지 유지가 돼서 정말 부드러워서 괄사를 할 때 정말 찰떡이더라고요. 이 송화기라는 성분이 피부 진정에 최고라고 특허를 받은 성분인데 병풀에 3중 히알루론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에도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이 촉촉함이 끝까지 가. 이미 많은 분들이 트러블케어 인생템으로 꼽으시고 자상을 후기도 1만 개가 넘더라고요. 후기가 인증하잖아. 가드름 등드름 걱정 없이 수분감 꽉 찬 서양 송화크림이랑 세트로 사용하는 거를 최고의 조합으로 추천합니다. 부들부들해지면서 피부관리 그리고 근육관리 한 번에 되잖아. 사용하기 전에 이 괄사를 알코올 솜으로 간략히 닦아줘요. 쓱 닦아줘서 소독을 해주고요. 송화크림을 이게 너무 많이 써서 지금 다 쓴 것 같아. 승모근을 한다 하면은 저는 정말 아낌없이 듬뿍 발라주거든요. 한 이 정도? 한쪽 어깨 이렇게 발라주고 목까지. 아 너무 시원해. 이거 바른 순간부터 이제 힐링 시작인 거야. 관리 시작인 거야. 제가 어떻게 마사지를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렵거나 뭐 날 잡고 각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씻고 나왔을 때 부담 없이 집에서 쉴 때 딱 하루에 5분, 최소 5분만 투자해서 상체 관리를 마사지샵에서 받은 것처럼 할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직각욱해 하면 승모근이잖아. 이 승모근이 빠져야 직각이 되잖아. 오프숄더, 튜브탑, 비키니 입을 때 핏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이 승모근이잖아. 사실 아무리 날씬해도 승모근이 툭 튀어나와 있으면 옷발이 진짜 안 받아요, 여러분. 송화크림을 어깨 양쪽에 발라줄게요. 제가 실제로 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부드럽게. 시원해. 너무 시원해. 이 하트의 이쪽, 이 평면 쪽으로 목부터 어깨 그리고 승모근까지 내려오게 한 번에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다섯 번 내려줘요.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이거 하실 때 같은 손으로 하면은 이쪽에는 힘이 좀 덜 들어가잖아요. 오른쪽으로 할 때는 왼손으로 압이 동일하게 양 어깨에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일단 승모근 관리 싹 가능. 방금은 이렇게 세로로 관리를 해줬잖아요. 이제는 이쪽을 관리해줄게요. 윗면을 사용해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딱 이 쇄골 전까지. 뒤에서부터 앞으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다음은 쇄골. 쇄골이 살짝 보이거나 이렇게 파인 옷 입을 때 쇄골이 일자로 딱 있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트의 이 부분을 이용해줄 겁니다. 쇄골 모양이랑 딱 똑같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목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둘, 셋, 넷, 다. 여기에 쌓인 노폐물들을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쇄골 관리하는 것도 너무 쉽지 않나요? 다음은 불방. 비키니나 이런 튜브탑이 있는데 불방 한 바가지 있으면 너무 부끄럽잖아. 저는 불방이 진짜 많은 편이라서 이쪽도 집중 케어를 해주거든요. 잠시 excuse me. 불방은 딱 두 가지 포즈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포즈랑 이렇게 하는 포즈. 안쪽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이 부유방까지 이렇게 부유방까지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유방을 끌어넣어준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직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트의 이쪽 면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이러면 팔뚝살이랑 부유방이랑 같이 정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살 밀려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팔뚝은 아래서부터 위로, 아래서부터 위로,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해줍니다. 어깨팔 위주로 해주시고 싶으면은 송화크림을 여기에도 바른 다음에 아래서부터 위로, 아래서부터 위로 해주시면 돼요. 다
다음은 바로 이 턱선인데요. 상체라인 얘기하다가 뭔 턱선이라고 하실 텐데 제가 밀크터치 이 괄사 활용도가 정말 높다고 했잖아요. 바디만 하고 끝나기 너무 아까워.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항상 얼굴도 같이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턱선 쪽에 송화크림을 발라서 얼굴에 닿는 쪽만 알콜 솜으로 다시 한번 닦아줄게요. 저는 이 하트의 위쪽 부분을 사용하거든요. 이 하트를 이렇게 잡고 하트 골 사이에 사각턱이 들어오게 위로 올리면 탄력이 좀 더 관리되는 느낌이어서 저는 이렇게 해줘요. 이 괄사로 사각턱 쪽 관리한 다음에 사각턱 보톡스 끊었어요. 얼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다가 좀 시간이 남으면 여기 하트에 이렇게 뾰족존이 있어요. 이쪽을 머리 칠끈 아플 때 이렇게 해줍니다. 두피 마사지도 되고 좀 스트레스 받거나 머리 아플 때 있잖아요. 살짝만 내도 너무 시원해요. 나만 알고 싶었던 상체라인 탑 시크릿 관리법 탈탈 털어보았는데요. 지금 여름이어서 이 밀크터치 괄사랑 송화크림 세트로 이 조합으로 상체라인 관리하는 건 너무너무너무 추천하는데 여름 끝나고도 딱 하루에 5분씩만 투자해서 데일리로 관리 이렇게 슥슥 해주는 거 너무너무 추천하잖아. 효과가 보이니까 너무너무 뿌듯하고 자신감이 막 상승하잖아. 우리 핫걸 팍스들 이걸로 우리 같이 관리해보자고. 구독자 이벤트 빠질 수 없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밀크터치 괄사랑 송화크림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신 분들 5분을 추첨을 해서 이 최고의 조합 세트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조리 아지야! 기대평 댓글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제품 정보와 구독자 이벤트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